자, 안녕하세요. 새알람입니다. 올 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너무 춥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세차 영상을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꼭 아셔야 될 염화칼슘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우리나라는 이제 눈이 내린다라는 소식만 들려도 도로에 염화칼슘이 엄청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. 이 염화칼슘의 제설제는 왜 많이 사용이 되냐? 간단합니다. 가성비가 좋습니다. 가장 저렴한데 효율은 가장 고효율을 보여줘서 흔하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죠. 그런데 고작 이런 알갱이를 뿌렸는데 눈이 어떻게 녹을까요? 일단 이 원리부터 알아볼게요. 염화칼슘은 물이 어는 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눈이 많이 내린 날이나 혹은 바닥이 얼어 있을 때 염화칼슘 주변으로 구멍이 이렇게 송송 뚫려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. 이 염화칼슘은 잘 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눈을 만나게 되면 일단 열을 발생시킵니다. 이 온도가 60도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. 염화칼슘이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인해서 눈이 녹기 시작을 하겠죠. 그럼 물로 변할 것이고 이 염화칼슘과 물이 서로 섞입니다. 이 섞인 물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 다시 얼지 않는 거예요. 이렇게 염화칼슘이랑 물이 섞여 있는 이 용액은 영하 54도 정도 내려가야만 다시 언다고 합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내려가면 진짜 난리 나겠죠. 내려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이러한 염화칼슘이 자동차에 안 좋다는 거는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안 좋은지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염화칼슘과 눈이 녹여서 섞인 이 물질은 산성액입니다. 염화칼슘에 있는 염소 성분이 물을 만나게 되면 이 용액이 바로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새알람 구독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염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산성액이 됩니다.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염화칼슘이 녹아서 만들어진 산성액은 금속에서도 부식을 일으키고 도로의 아스팔트에도 손상을 일으킵니다. 심지어 이 용액이 철과 만나게 됐을 때는 부식 속도를 6배나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끼는 내 차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페인트층이 있어서 1차적으로 보호는 해줍니다. 하부 같은 경우에는 철로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붙으면 이 6배가 되는 겁니다.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하부 세차를 꼭 해줘라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만약에 보호층이 없는 이렇게 차량 하부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 부식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요철을 밟을 때나 방지턱을 넘을 때 가벼운 충격에도 차량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차는 그래도 좀 덜하겠지. 눈이 내릴 때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렇게 제설차들 있죠. 이거 앞에 있는 거 진짜 짜증나. 와 진짜 못 피해. 이 염화칼슘 다 맞아. 진짜 아 씨. 전면부든 후면부든 뭐 휠하우스가 됐든 앞에 하이그로시가 됐든 크롬이 됐든 유리가 됐든 유리 고무 몰딩이 됐든 전부 다 묻습니다. 다 묻고 방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얼룩이 먼저 생기고 이 얼룩이 햇빛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손으로 지울 수가 없게 되고 이게 부식이 일어나면 더 이상은 뭐 재도장해야지. 자동차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은 차량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. 심지어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취급해서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. 또 반대로 보험사에서는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을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요. 이렇게 금속에 부식을 일으키는 염화칼슘은 인체에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이거 호불호 많더라. 나라마다 의견도 다 달라.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일단 내 차를 먼저 보호하는 법 먼저 말씀드릴게요. 사람보다 차가 먼저다. 새알람. 죄송합니다. 일단 간단합니다. 염화칼슘이 내 차에 묻으면 일단 씻겨내는 게 중요하겠죠, 당연히. 일단 먼저 씻겨내는 겁니다. 겨울철에 당연히 눈이 내리면은 이 눈이 물대로도 변합니다. 그리고 염화칼슘이 묻은 이 산성액 또한 물대로 변하게 돼 있고요. 도로에 눈이 이렇게 묻어있는 채로 앞차에서 많이 튀는 걸 보셨을 거예요. 그때 눈만 튀는 게 아니라 흙먼지도 튀고 기름도 튀고 바닥에 있는 타르들도 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름보다는 겨울이 오염도가 더 심해요. 이렇게 손으로 뗄 수 있는 이물질들이 겨울에 더
많이 달라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염화칼슘도 도장면에 많이 달라붙어 있고요. 이 모든 이물질들은 우선 중성 프리워시제보다는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로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. 염화칼슘도 엄청 제거가 잘 됩니다. 평소 프리워시제 사용 양을 좀 더 1.5배 정도 높여주시고 차량 위에서 아래부터 뿌려주시는 건 동일한데 염화칼슘이 묻어있는 차량 하부 혹은 휠하우스 앞에 그릴까지 넉넉하게 뿌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프리워시제를 많이 뿌려주고 염화칼슘이나 기타 이물질들을 뿔려낸 다음에 고압수를 헹궈내주면 큰 덩어리들은 잘 떨어질 거예요. 그리고 이 영상처럼 프리워시를 해도 분명 물때들이 남을 거예요. 한성 프리워시까지 한번 더 해주시고 안전한 중성 카샴푸로 나머지 잔여물들을 걷어내주시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세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. 겨울철 자세한 세차 영상은 저희가 직전 영상에 바로 찍어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두 번째로는 차량의 모든 곳에 웬만하면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왁스 코팅도 마찬가지, 유리바이스 코팅도 마찬가지, 코팅할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코팅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눈도 산성으로 내려요. 아까 염화칼슘도 물이랑 만나면 산성이 된다 했죠. 눈도 산성이고 이것도 산성입니다. 이중산성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게 맞겠죠. 그리고 하부세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냥 세차 도중에 하부세차 계속 눌러주세요. 주의해야 될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. 우리가 눈길을 밟고 자동차를 타면 그대로 그냥 신발 신고 매트에 올라타죠. 앞으로는 내 신발에 묻은 염화칼슘도 툭툭 털고 차량에 탑승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좀 논란거리 중 하나기는 한데 히터를 트실 때 얼굴이 건조해지는 게 싫어서 보통 발판 매트 쪽으로 히터를 트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염화칼슘이 매트에 묻어있고 이게 물이 없으니까 게다가 히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조돼서 자꾸 공기 중에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분진들이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혹은 피부에 닿았을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. 염화칼슘의 분진들이 공기 중에 날리게 되면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가 있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니다, 전혀 인체에는 무해하다 라고 이게 발표를 하고 있고 아마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분들도 호불호가 갈려요. 아니다 무해하다, 아니다 무해하지 않다. 해외에서는 이미 이 사례들을 좀 인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. 해외에서도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요, 일단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게다가 세차인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특히 아이들이 타는 차라면 일단 세차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. 발판까지도요. 이거는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은 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염화칼슘 제거는 진짜 늦어도 최대 3개월 이내에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 기준에선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 안에는 무조건 제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세차인들은 맞으면 그날 하고 맞기 전에도 하고, 이게 일반인과 세차인의 기준이 좀 다르다, 이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차 방송입니다 여러분. 이거 겨울철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염화칼슘인데 이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았습니다. 아무튼 한겨울에도 차량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추운 날에는 여러분들이 몸이 우선입니다. 항상 아까 그 반대 그거 아니에요. 그 차가 우선이다 아닙니다.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몸이 우선이니까 한겨울철에는 여러분들 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세차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세차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새알람이었습니다.